원인은 바로 주거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금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는데 이것은 결국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. 그 사이에 집값과 전세값이 엄청 폭등했죠.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이런 소통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정말 주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. 서울 시민의 41%만 자기 집에 살고 나머지 60%는 다 세입자입니다.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지 않는가.